전직 조폭 생활을 조금 오래 하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조식 생활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총 이제 콩밥은 몇 년 정도 드신 거예요? 아니, 콩밥이 뭡니까? 요즘 콩밥 안 보이시죠? 나 이 명패라 그러나 이거? 대표님이시네요 이제?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식 생활 하시다가 아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가 몇 평인가요? 여기가 지금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평에서 아까 1억 2천 파셨다는 거예요? 1억 3천이에요.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활동은 허세스코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코터령님입니다. 그리고 전직 조폭 생활을 조금 오래 하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그마한 술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술집 가기 전에 사무실 잠깐 들렸다가 오픈 시간 맞춰서 술집 좀 가보려고. 람보 타고 가실래? 폴리디스크 없으시면 이거 타고 아니면 저거 타고. 이거 두 개 다 사장차예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리스 차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모아갖고 부의 상징이 아니라 올드카, 뭐 클래식카 것처럼 넘버원 보이시죠? 차 이름이 뭐예요? 가류 컨버터블 2인데 국내 1호로 정식 수입된 차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 가면서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차. 이게 타고 가시죠. 차가 앞에서 보면은 약간 롤스로이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그런 얘기 엄청 듣는데 아 창피해 죽겠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꼭 가짜 타고 다니는 느낌이잖아. 내가 없어서 롤스로이스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는 거. 넘사벽이더라고 롤스로이스는. 그 아까 조식 생활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총 이제 콩밥은 몇 년 정도 드신 거예요? 아니, 콩밥이 뭡니까? 요즘 콩밥 안 아 왜 그래요? 보리밥 콩밥 이런 거 안 나와요. 죄진 새끼들한테 뭐 이렇게 잘 먹여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쌀밥 준다 그러면 보리가 더 비싸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쌀밥을 주는 거예요. 올해는 안 살았고 여러 번은 다녀왔는데 이게 뭐 특별히 뭐 피해자가 있거나 막 그런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쟤는 진 거 맞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는 맞는데 누구한테 뭐 위력을 가시하고 뭐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도소를 갔다 온 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범죄단체 활동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 생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형량을 주는 거예요. 그냥 범죄단체 구성 활동죄라고. 그래서 너 조직폭력배 맞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너 얘랑 알잖아. 아 모르는데요. 그럼 벌써 경찰들은 다 따놓을 거 아니에요. 뭐 통화네 여기나 이런 거. 너 언제 통화하고 언제 만나서 니네 뭐 했잖아. 네, 맞아요. 그럼 너네 건달이야. 그리고 그냥 형량을 1년씩 줘요. 그런 걸 이제 사는 거죠. 지금 완전히 청산하신 거죠? 아유 뭐 청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길거리 침도 안 뱉어요 저는. 진짜로 담배꽁초도 막 길거리에 막 던지고 이런 행위도 안 해요. 완전히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식당을 하신 거예요? 손 씻자마자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견에 원래 관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견 카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애견 카페를 이제 차렸죠.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막 2-3천만 원씩 달라 그러는 거예요. 광고 회사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스타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페이스북을 먼저 딱 시작을 했어. 내가 강아지 씻기는 거, 막 애들 스케일링 하는 거, 발톱 자르는 걸 막 영상을 막 짧게 그냥 핸드폰 편집기로 막 해갖고 올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사람들이 호응이 좋네. 그리고 장사 좀 잘 됐어요. 그래갖고 애견 운동장까지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늘렸죠. 늘렸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시련이 한번 왔어. 땅 지주랑 건물주랑 싸움에 휘말려서 나 함께 생긴 거야. 강아지들 전체 다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그러고 해야겠구나 하고 유튜브라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품이 되면 어떠한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극적인 걸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한 게 교도소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서 만들었던 음식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자. 거기 있는 좀 썰도 좀 풀고. 그래서 교도소 음식을 만드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식당을 한번 했었어요. 빵스토랑이라고 교도소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래. 아 운전하게 좀 그만 좀 찍으세요. 아 궁금해요? 일단 급하게 사무실 가서 내가 2탄 얘기해 줄게요. 여긴가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사무실을 찍고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퇴근을 가게에서 바로 하잖아요. 직원들이 업무를 해놓고 퇴근을 하면은 또 아침에 와서 여기 보고 또 가고. 근데 오늘 주말이라 직원이 없어갖고.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다 뭐예요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감자패들. 지금 보고 싶다란 말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노이 맥주방 거리 제가 만들어서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거야. 보이시죠? 나 이 명패라 그러나 이거? 처음 해봐. 대표님이시네요 이제?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 생활 하시다가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아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빵스토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못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안에서는 내가 이걸 가지고 술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안주 되겠네, 소주에다가 교도소 음식을 먹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차렸어요. 뭘 팔던? 그러니까 교도소 찌개, 그러니까 징역찌개, 그리고 뿔면이라 그래서 라면 불려서 막 소세지 넣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랑 그 안에서 먹는 간식들, 막 만들어 재소자들이 만들어 먹는 간식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메뉴 개발도 아니지, 있던 걸 가지고 그냥 딱 내놨어. 야, 이게 뭐 호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이 시국 전에는 엄청 잘했어. 막 야장이고 뭐 그냥 꽉꽉 찼어 진짜. 유튜브의 효과가 그렇게 좋더라고. 유튜브를 그 식당을 홍보해서 잘 됐던 거예요? 네, 엄청 잘 됐어요. 자, 이거 됐다. 그래서 친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야, 그럼 너 해봐라. 돈도 안 받고 뭐 가맹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프랜차이즈 공부도 안 했었고 그때는 해줬는데 망하더라고. 사장님은 잘 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죠. 유튜브인 코터령님이 하는 가게니까 사람들이 특색이 있으니까 와서 먹어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다 오게 되니까 나는 잘 됐던 거고, 친구가 똑같은 걸 차렸더니 그냥 바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했죠. 이번 코로나 시국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대중적인 음식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베트남 음식을 공부를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노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만든 식당은 잘 되나요? 한 달 동안에 1억 2천을 넘게 찍었어요. 이거 코터령님이 한다 이 홍보도 안 하고 정말로 그냥 열어놨어.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자. 홍보는 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열어놨는데 정말로 서로 막 바이럴이라 그러죠. 서로 막 인스타 찍어서 올리고 맛집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터졌어. 터져갖고 1억을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월동에 하나 하려고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를 오늘 쓰고 직원 여기를 갖다 놓고 가고 요걸 이제 집에 있는 금고에다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거랑 그리고 어저께 제가 출근했다가 가게에서 퇴근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업무 보고 못 받은 것들 이제 올려놓으면은 제가 와서 이제 사인해주고 이제 가게로 가시는 건가요? 가야죠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메뉴 개발실 교육도 하고. 아, 여기 있다. 이거 봐, 주말에 대표들은 다 나온다니까. 금고 대표님이에요? 네, 자기소개 좀 해봐.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형이랑 옛날부터 친한 동생이고요. 어디서 만나신, 깜방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유, 깜방,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만 지속적으로 했고 이제 형하고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같이 우리 베트남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한 100번 갔다 왔어요 지금. 하노이만 진짜. 형 뭐야, 실림 들렀다가 수원 들렀다 퇴근한다? 네. 지금 보고 싶다. 월 매출 1억 9천. 이 회사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거. 하지만 제가 만든 건 하노이 맥주 밤거리. 처음부터 다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다 만든 거예요. 메뉴부터? 네, 싹 다. 전직 조폭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또 합법적으로 못 살아봐서 그렇지 또 한번 살기 시작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요. 31도더라고. 근데 이렇게 더우신데 긴팔을 입으셨어요? 솔직히 제 채널이었으면 반팔 입고 찍죠. 지금 점잖은 채널이잖아요, 여기. 아, 왜 긴팔 입으신 거예요? 아, 문신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패션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압감 조성이 맞다고 봐요. 나 이런 새끼니까 건들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옛날에 이제 엄청 오래됐어요. 15년도 넘었으니까.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런 생활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했어요. 레슬링이라는 운동을.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속이 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유, 저너 운동했으면 저 국가대표 됐을 텐데. 금메달, 전국대회 금메달도 되게 많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 자랑 맞죠? 뭐 그냥 휩쓸었어.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렸어야 되는데 라는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거든.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싸움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운동 끝나면은 형들이랑 몰려댕기고 밤늦게까지 그리고 또 잠 잘 때 이제 집에 가서 안 자고 조직원 숙소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접으신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나이 불혹의 나이가 됐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해놓은 게 뭘까 삶의 해의가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아, 나 뭘 해봐야겠다고 해서 애견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게 된 거죠. 그럼 여긴가요? 네, 보이세요? 간판? 간판을 세 가지로 했어요. 간판을 왜 이렇게 세 가지나 만드셨어요? 한 가지로 이렇게 쭉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봤을 때 느낌, 저기서 봤을 때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연예인이시네요. 나중에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5시밖에 안 됐는데 맞죠?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신기해요. 이거는 치킨. 치치치킨이라고. 무슨 치킨이야? 치치치킨. 이거 소스를 이거 개발한 거 이거.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막 드셔보시게 해주시면 되니까.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외국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베트남 혹시 찌란 알아요? 찌란? 찌란이 베이스 소스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찌찌찌. 이건 얼마인가요? 반마리 개념이에요. 저희는 한 마리는 없어요. 9,900원. 한 마리 안 팔고 반마리씩 파는 이유가 있나요? 두 명, 세 명씩 오시는 손님도 많고 여러 가지를 좀 맛보게 하기 위해 갖고 여기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일단 맥주나 이런 게 배부르면 안 되니까 반마리씩 파는 거예요. 이게 시그니처 플래터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인가요? 19,900원입니다. 엄청 싸게 파시네요. 엄청 싸니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음식 갖다 주시면은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많죠. 알아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아, 좋으신 거죠? 제가 언제 관종짓을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봐 주시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다 보신데도 손님이 많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맛이 지금 솔직히 맛있어요. 제 가게. 그리고 솔직히 뭐 태국 음식점, 뭐 인도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술집을 만든 거는 솔직히 최초인 것 같아요. 맥주 전문점 자체가. 그래서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안주하고 맥주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저희가 48시간 숙성을 하잖아요. 숙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맥주집들이 다 청소를 해요. 생맥주 청소 기계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업체를 써요. 그 업체를 쓰다 보니까 매달 1일 날 땡 잡는 날이라 그래서 7시 전에 우리가 맥주 또 100원씩 팔아요. 싹 비워야 청소도 깨끗이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손님이 없어서 못 팔더라도 그냥 다 버려요 그냥. 그래서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돈을 주고 청소를 싹 한다는 거. 그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 노하우인가요 그러면? 노하우죠. 쓰는 만큼 들어온다. 아끼면 안 돼 이런 막 청소나 막 이런 거에 업체 쓸 수 있으면 쓰고 직원들도 한 명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이런 거에 막 잔잔바리로 진짜로 막 돈 아끼려다가 그냥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가 몇 평인가요? 여기가 지금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평에서 아까 1억 2천 파셨다는 거예요? 5월 12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딱 한 달 돼가는 거죠. 30일 1억 3,200. 보이시죠? 인생이 우리는 그냥 실전이라 절대 주작 안 합니다. 그럼 여기는 창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뭐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보증금이랑 뭐 권리금 이런 거 빼고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 인테리어 비용 좀 나는 그냥 적당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1억 중반 한 1억 5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간판 세개까지 다 하는데? 네, 싹 다 조형물부터 해서 여기 뭐 그런 것까지 잔디까지 뭐 이런 거 다 조경까지 뭐 다 해서 그렇게 창업을 하셔갖고 여기서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한 달에? 이거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여기 가게 같은 경우는 한 3,500 뭐 4,000 미친데 지금 한 1억 3,500 뭐 이 정도 팔면 그래도 한 5천 이상은 벌어가죠 제가. 근데 여기는 연령층이 좀 높네요. 낮에는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점점 젊은 분들 남성 여성 이렇게 막 비율이 막 맞아지다가 딱 새벽 시간 딱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다 젊은 분들. 그래서 클럽하고 완전 싹 바뀌고 또 희한한 건 수원 역전점을 제가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또 젊은 층밖에 없어. 여기 일단 만석 채웠고 바쁘니까 제가 수원 역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수원 역점은 아 무슨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카메라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뭐 청구하는 거 아니죠? 아니 우산 쓰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비가 갑자기 일단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남자의 인상을 좀 남기고 싶었으나 뭐 장대비가 내리네. 수원역점도 직영점이에요? 친한 동생이 형님 이거 진짜 괜찮은데 자기 할 수 있겠냐고 자기도 뭐 가맹점을 달라고 해서 일단 가맹점을 형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더니 선점을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 와서 진짜 친한 동생이어갖고 그냥 너 해봐라 그분도 같이 생활하시던 아니 아, 내 인맥이 다 그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주점을 하던 동생이에요. 여기가 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잘 되고 나서 동생들 하고 싶다면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완강하는 거예요. 오픈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자기도 인테리어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거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바로 들어갔지. 네, 솔직히 베트남 매번 이 코로나 시국부터 해갖고 격리 당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방송 콘텐츠도 못 찍고 그러면서 만들어서 정말 애정이 많은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서 울으셨다고요?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뭐 인테리어 업자 뭐 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는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 그럼 어떻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안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오픈하는데 미리 뽑아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오픈하는 데 있어갖고 갑자기 사람 구하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오픈 날짜 막 정해놓고 직원들이랑 맨날 여기서 밥 먹고 다들 고생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아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위드 코로나 딱 발표하고 야 됐다 그래갖고 했는데 기다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비 좀 그쳤으니까 가시죠. 항상 여기를 이렇게 들리시는 편인가요? 거의 매일 와요. 보통 제 루틴이 제가 수원에다 집을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출발해서 잠실 갔다가 신림 갔다가 여기 마무리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사장님은 떠네. 긴장하지 마. 사진
팬분들이 남자밖에 없네요. 여자가 더 많아요 요즘에. 비율이 진짜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사진 찍는 게 만약에 남자가 10명이다 여자가 30명 돼요. 사장님은 결혼하신 거예요?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신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못했다고 봐.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과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역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죠. 무조건 됐지.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쪽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형님이 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원래 형님 제가 구독자고 좋아하는 팬이어갖고 우연치 않게 또 이런 기회가 있어갖고. 원래 전에는 뭐 하셨었어요? 전에는 계속 장사를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며칠이? 여기도 주말에 한 400을 찍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오픈했는데 첫날에도 한 360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여기 몇 평이죠? 여기가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껴도 돼요? 감사합니다. 팬 진짜 여성 팬이 있나요? 여성 팬도 마트가 엄청 좋아하잖아. 봤어요? 저 주작 아니죠? 원래 안 부끄러워하는 게 나왔죠. 부끄러워요. 여기서 방금 식사하신 거예요? 아니요,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 아, 대기 중이에요? 네. 아, 근데 왜 여성 팬이 있는 거죠? 아, 저도 신기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말했잖아요. 신림동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거기는 식사부터 해서 이어져 가는 시간대별로 정말 차이가 많고, 여기는 그냥 딱 젊은 세대. 상권 차이인가요? 상권 차이? 상권 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 상권이나 다 먹히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 웨이팅인 거죠? 네. 그 웨이팅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큰 거는 음식, 그다음에 맥주, 어차피 술집이니까. 세 번째는 요즘에 인스타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컨셉의 술집이 없잖아요. 뭔지 알죠? 인스타, 맥밤. 저 조형군은 어떤 건가요? 다신이라 그래갖고 동서남북 이렇게 해갖고 신들이 있잖아요. 혜태가 이제 애군을 막아주고 안 좋은 일을 막아주는 그런 신이에요, 신. 여기 나무는 직접 심으신 거예요? 원래는 저쪽에 심어져 있었어요, 오픈날. 요 바로 뒤편에. 이걸 옮긴 거예요, 제가.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좀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 이것도 저쪽에 있던 거 오픈날 떼어다가 오셨지.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하기보다 여기 더 신경 쓴 것 같아. 왜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기도 연등도 더 많이 단 거예요. 연등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카보다 더 많이 달았어요. 신경 많이 썼어요, 이 가게에. 어서오세요. 하이볼. 요즘 하이볼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했죠. 하이볼에 딸기가 들어있네요? 생과일 하이볼이라서 이거랑 망고랑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엄청 좋아. 먹고, 안주도 하나 먹고. 이게 얼마인가요? 6,500원. 저렴하네요. 아, 과일이 많이 들어갔는데? 괜찮다니까요, 가격. 이거 생과일이요. 아, 이사를 안 했었구나. 아. 저희 PD예요. 거의 야생의 느낌이죠. 머리띠가 되게 예쁜데. 예. 왜 하신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원래 약간 조선족 컨셉을 내기 위해서. 이게 강력하죠. 이 정도 비주얼 아니면은 우리 PD 못해. 이거 와서 술 드시는 거예요? 먹고 이제 형님 이름으로 갈아놓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이런 난 요 식업 하면서 무거운 거보다는 저 놀이터 같은 느낌 너무 좋아. 서로 손님도 살짝 실수하고 나도 살짝 실수하고 어울려서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뭐 드시는 거예요? 근데 또 모든 메뉴 다 들어가 있는 메뉴거든요. 맛이 어떤가요? 아니, 좋은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괴롭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자 커트! 말 똑바로 해. 맛은 어떤가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네. 토마토 쌀국수. 쌀국수에다가 맥주를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주도 드시지만 맥주를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쌀국수에다가. 든든하라. 난 이거 추천해갖고 사람들한테 드셔보시고 맛이 없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진짜로. 야, 너무 못생겨, 너무 못생겨. 저기다 대고 막창 한번 찍어야 진짜. 제가 낫죠? 제가 낫죠? 누가 더 여자한테 인기가 더 많나요? 얜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친구분은 여자친구 사귀어 보셨어요? 열 번 정도. 아, 진짜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이거. 나? 청진소리야.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힘드는 거 아닌데요? 힘들긴 해도 뭐 항상 그 맛에 뭐 장사하는 거죠. 돈도 벌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빵스토랑이라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또 요식업도 그 전에도 포장마차 이런 것도 좀 몇 개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망하면서 더 잘 알게 됐죠. 야,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이 시국에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 아까도 피디님께서 왜 수원역점에 꼭 가시나요? 막 이런 거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를 함으로써 나 정말 안 열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왜? 신림동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서 다른 가게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왕 이렇게 열면서 집에 돌아왔더니 초심으로 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저 친구가 비싼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겠구나. 왜냐면 저는 폐업도 해봤잖아요. 폐업도 엄청난 마이너스로 폐업을 하고 빚을 다 못 갚을 정도로 폐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앞으로도 그냥 이 마음 변치 않고 좀 더 열심히 한번 해서 요식업계에 그러면은 아 코터령님이 하는 거야 무조건 다 잘 돼 뭐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 태블릿 메뉴판 메뉴잇은 주문 누락이 없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 메뉴를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5% 할인 혜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